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신세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카플라노의 올인원 휴대용 커피 메이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효주입니다. 그리고 카플라노에서 직접 모셨어요.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빈스커피의 김준성입니다.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홀딱 반한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건 것 같아요. 저도 커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직접 내려서 마시니까 너무 맛있고요. 정말 편리하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제품이 있는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커피 맛 진짜 좋던데요? 네, 커피를 갈자마자 예.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라서 그거를 고안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커피를 바로 내려서, 직접 네. 내려서? 아유, 네. 좋죠. 집에 있을 때 뭐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만 커피 마시나요? 나가서도 드시고, 여행 가서도 드시고,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커피 맛을 딱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서 난 내려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싶으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도구 장비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양하게들 선택하시죠. 그라인더 따로 사요? 그리고 드립 캐틀 또 따로 사요. 여기 종이 필터부터 시작해서 필터를 또 구입해야 되고 이거 다 쓰고 나면 또 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요 우리 서버까지 하나하나 사려면 돈도 돈이고 이거 내가 제일 맛있는 커피 만들려고 갖고 다닐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싹 없애고 이렇게 한 번에 끝내자고요. 그라인더 있어요. 캐틀 있죠? 필터 있습니다. 그리고 텀블러까지. 이게 어떻게 하나로 돼? 자,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기하죠? 그냥 되게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네, 무게는 470g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는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머, 그거 뭐야? 텀블러인 줄 알고. 근데 딱 열고 그럼 주변에 쫙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이게 여러분 캐틀이에요. 캐틀 보셨고 그다음에 안에 이렇게 보시면 너무 신기하죠? 착 변신. 요걸로 원두를 직접 가는 거예요. 원두도 여러 단계로 갈 수가 있죠. 네, 가늘고 굵게 다 굵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좀 진하게 먹고 싶으면 조금 더 가늘게 갈면 되고 네. 연하게 먹고 싶다? 그럼 조금 더 굵게 갈면 되고 내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쫙 갈고 나면 그다음에 요걸로 필터. 요 아이가 싹 원두를 걸러줘서 요 텀블러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싹 내려와 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이거 그냥 딱 하나로 워스업으로 끝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올인원이고요. 승무원 커피메이커로 또 그렇게 유명한데 이 예쁜 아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고요. 그럼 가는 게 어렵진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네, 원두 1인분이면 한 15g 정도를 담으시면 예. 되고요. 네. 이 안에 딱 담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전 이렇게 갈 때 나는 이 소리도 너무 좋고요. 왜 커피는 우리가 맛으로 먼저 만나기 전에 향으로 먼저 만난다고 하죠? 맞습니다. 집에서 이 아이를 싹 갈았더니 집안에 원두 향이 쫙 퍼지니까 우리 집이 하나의 커피숍이 된 것 같은 굉장히 분위기. 향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근데 이 분위기를 캠핑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여기저기 가족 단위로 요즘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시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뭐 별다방 따로 찾지 말고 어디 따로 찾지 말고 가 있는 산 속에서도 아니면 바닷가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싹 갈아서 드시면 되는 거고 그새 벌써 다 가셨어요? 네. 저 몇 마디 한 것 같지도 네. 않은데 잘 갈렸다. 예, 굵기도 예. 가늘게 이렇게 해갖고 어머나 요거 가신 거예요. 요 예쁜 원두 오동통한 원두를 곱게 갈아갖고 이렇게 딱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저희가 필터 안에 있는 거 아시죠? 필터에다 간 원두를 탁 넣고 그 다음에 캐틀 여기 요 뚜껑이 캐틀 역할을 해주거든요. 요 캐틀에다가 물을 싹 부어서 그냥 부으려고 하면 이것도 막 다른 데로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캐틀이 참 좋았던 거는 캐틀 안에 여기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홀이 다 있어요. 요 홀로 직접 전문가의 손길을 좀 빌려볼까요? 이렇게 네. 부어주시면 되죠. 네, 추출구를 통해서 이렇게 네. 드립을 하시면 됩니다. 아, 추출구. 예. 네, 제가 홀이라 표현했는데 네. 이것도 추출구로 역시. 온도가 근데, 식는 걸 막아주려고 네. 또 이렇게 아래 리드를 여기 캐틀 보시면 뚜껑을 덮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딱 여시면 얘로 이렇게 뚜껑 덮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딱 덮으시면 캐틀 온도도 딱 맞춰갖고 하실 수 있고요. 물 쏟아지는 것도 방지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하고 물 싹 해서 드리퍼 이용해갖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미리 내려놓은 걸로 우리 날씨 덥죠? 이때 시원한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직접 내가 내린 커피로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노도 쫙 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라떼 좋아하는데 아침엔 또 부담 없이 라떼 한잔 즐기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싹 부으시면 이건 또 라떼가 되는 거고 와, 커피 싹 퍼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요쯤 돼서 우리 원두가 좀 내려왔을까요? 그러면 네, 와,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원두를 직접 갈아서 이렇게 내려갖고 바로 먹는 커피의 맛을 또 느껴봐야죠. 네. 어, 세상에나. 이거 여러분. 어, 향 너무 좋아요. 세상에, 커피 마시는 또 하나의 재미죠. 향도 느껴보시고. 와,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산미도 있고 맛있습니다. 예, 달콤하고요. 근데 저희 원두도 여러분 일반 원두가 아니라 스페셜티라면서요? 네, 브라질에서 예, 나온 스페셜티 커피고요. 네. 근데 스페셜티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위 10%만 고르는 손으로 이렇게 핸드픽이라고 하는데 손으로 네. 골라서 따로 골라낸 원두입니다. 어머나, 네. 어머나. 이 안에 저희가 포함해서 드리는 원두까지도 상위 10%에 들어야 되는 이렇게 좋은 원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커피 맛 제대로 느끼실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면 돼요. 우리 레드 할래요? 산뜻하죠? 역시 다크나이크의 원두까지 다 같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블랙 선택하시는 분들도 원두 다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레드 할 건지 블랙 할 건지만 선택하시면 다크나이트 원두까지 함께 하시는데도 오늘 금액 보셨죠? 74,000원대도 좋습니다. 지금 앱으로 들어오셨으니까 70,000원대도 아니에요. 68,400원에 만나시고 적립금도 돌려드릴 테니까요. 저 좋은 조건에 만나셔서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리고 향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커피 내려서 드실 수 있는 올인원 핸드메이커입니다. 왜 승무원 메이커라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원두를 직접 내가 갈아서 갓 내린 딱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아유, 이제 제가 커피에 대한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자기가 내리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바로 마실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는 왜 우리가 바로 내려서 마시려고 하면 그 장비 도구 정말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네, 그거를 다 이제 하나의 일체형으로 만들어 오니까 훨씬 휴대하기 편리하고요. 네. 언제 어디서나 커피를 드실 수 있죠. 아, 네. 한 짐이 되지 않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왜 텀블러 하나 갖고 다니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무게도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네, 무게는 470g밖에 안 나가니까요. 네. 충분히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갖고 그 가벼운 무게로 그냥 늘상 가지고 다니시다가 딱 꺼내면은 위에 케틀도 있어요. 그라인더 있어요. 드리퍼에 텀블러까지. 따로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이 네 가지가 요 하나에 딱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거는 내 입맛에 맞게끔 원두만 갈아주면 되는데 그 원두 가는 정도도 다 조절이 되는 거죠. 네, 굵기를 가늘고 굵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 원두 조절하는 건 뭐가 좋아요? 아, 가늘게 갈게 되면 예. 조금 더 진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굵게 갈게 되면 좀 더 연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배웠어요. 여러분 댁에서 나는 아침에 좀 연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금 더 두껍게 가시면 되고 네. 좀 진한 커피가 또 생각날 때 있거든요. 식사 탁 하고 나면 그 끝무렵에 네. 그땐 그 짙은 맛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핸드드리퍼의 좀 매력인 것 같은데 그걸 댁에서 아니요. 이젠 댁에서만이 아니라 뭐 어디 여행 가실 때도 이거 하나 딱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면 캠핑 많이 다니세요? 산 속에서 숲 속에서 촥 내려가고 그 먹는 그 커피의 맛을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요 구입하시는 분들 이 구성 안에 원두까지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원두는 이제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 네. 그것도 준비해놨습니다. 좋은 거 준비해주셨던데요? 네, 네, 상위 이제 스페셜티 커피니까 핸드픽해서 손으로 네. 직접 골라서 결점들을 없애고. 네, 한 고른 아주 좋은 커피입니다. 예. 어쩐지 깊이가 달랐고요. 딱 마셔보고 약간 달콤한 맛이 살짝 도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오묘한 맛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다크나이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 카플라노 브랜드로 만나시는데도
6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앱으로 들어오시면 68,400원, 적립금은 또 돌려드릴 거예요. 블랙 할 건지 레드 할 건지 컬러만 선택하시면 다크나이트의 원두까지도 다 거머쥐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오늘 알뜰한 금액에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